네. 반갑습니다. 오늘이 이제 나흘차인데요. 그래도 이렇게 잘 돼서 하나도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경선을 해라 이렇게 발표가 난 모양입니다. 그럼 아직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당선이 된 것도 아닌데 경선을 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, 여러분? 네? 그래도 아, 초장에 진을 좀 뺐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 진짜 경선하고 또 진짜 본선도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이 정치가 참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. 정치가 정말 비정하다는 걸 느꼈고요. 내가 이걸 왜 시작해서 이 마음고생을 하나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. 그런데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것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그냥 까먹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오늘 가서 잠 좀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네, 이제 기운 차려서 내일부터 강원 도민 속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. 아까 이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 손을 잡으면서 진짜 눈물도 났고 속으로 마음속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. 여러분들 꼭 살아남아서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우리 강원도 챙기고 우리 새 정부 성공 같이 돕고 대한민국 끌고 나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네, 화주에서 오셔서 아 정말 예 지금 오늘 가서 몸보신 잘하세요, 의원님. 고 박수 보내주세요! 화이팅! 화이팅! 김진태! 감사합니다. 노래는 못하겠어요.